김병수. 91년 을죽생. 옛날에는 여기 크지 않았어. 한 30호 됐어, 여기 저 동네가. 옛날 건물 하나도 없어, 지금. 관악산에? 응. 그럼 관악산에도 선생이겠지. 나무로 전부 관악산으로 갔다고. 전쟁? 전쟁 6.25 때 전쟁했지. 6.25 때. 그때 막바지에는 한 치리도 더 뺏으려고 아주 전투가 치열했어. 한 발짝을 더 뺏으려고. 파편 맞았지. 파편에서 대원에 입원했잖아. 전투 당할 맞은 거야. 그래서 내군병원에 입원했어. 거기서 수술군병원에 입원한 건 이응원이 병원 생활을 했다고. 병원에서 그냥 써서 의생병이로 된 거야. 환자 돌보고 그러는 게 의생병이지 뭐야. 이 생길 게 저 오목사리 집에서 살면서 군대에서 그 힘들으니까 오리를 사서 길렀거든. 오리. 오리알을 500개를 깠는데 500개에서 한 50개밖에 안 남았어. 아니 이제 오리가. 근데 이러고 길렀는데 이놈의 오리들이 우리 집에서 개울개까지 그냥 날라나가는 거야. 날라가서 이제 개울에서 놀고 이제 노상 그랬는데 이 뺀맛 사람들이 많이 잡아먹었어. 결혼? 결혼은 학교 졸업 맞고 사는 결혼했어. 바로 고요태 있네. 고이듬에. 그때 일본 놈들이 저 그 여자들 끌어 가기 때문에 세습에서 서둘러서 빨리 해 결혼한 거라야. 일본 놈들이 유한변을 끌어 갔거든 여자들. 그 장가갈 때 말 타고 갔지. 장가갈 때 여기서 말 타고 그 새집이 간 거야. 아, 또 애들로 알아주지 뭘. 애들이 일곱이야 일곱. 일곱 났어. 여덟 났구나 여덟. 지금 중학교짜리 중학교 있는데 그 포도밭에서 써 전부. 아, 그건 진짜 어려서 댕겼지. 여기서 과천 학교 댕겼지. 과천 학교. 과천 보통 학교. 여기서 걸어 댕겼어. 과천. 아니, 큰 기, 그렇게 댕기기로. 옛날 구글이 있어. 댕기는. 그거, 지금은 없어진 데도 있고, 남아있는 데도 그래.